2월 14일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발렌타인데이. 발렌타인데이하고 정월 대보름하고 겹친 날 아닙니까? 네, 정월 대보름이야. 정월 대보름 아닌가요? 우리 똑똑하고 건강한 청소년들, 내년에는 이런 정신없는 겁석 떨지 않으리라 기대를 하면서 발렌타인데이를 축하하자! 축하하자! 발렌타인데이 이는 사제 발렌타인이 기독교를 위해 순교한 사실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좋아하는 사람에게 초콜릿을 선물하는 날로 잘못 전해져 몇 해 전부터 2월 중순쯤이면 청소년들 사이에 초콜릿을 주고받느라고 소동이 일어나곤 합니다. 이른바 발렌타인데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60g짜리 이 작은 초콜릿을 3,500원에 팔고 있습니다. 호텔 재화점에서 팔고 있는 이 초콜릿은 33,000원이나 됩니다. 판단 없는 우리 청소년들을 지켜 돈을 벌려보려는 초콜릿 판매 상인들에 의한 판매 전략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고기가 반드시 초콜릿이어야 하는 이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꽃 산지 등은 어떨까요? 대보름이 됩니다만 공교롭게도 올해는 이 대보름날이 서양명절인 발렌타인데이와 겹치게 됩니다. 2월 14일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발렌타인데이. 발렌타인데이하고 정월 대보름하고 겹친 날 아닙니까? 네, 정월 대보름이야. 정월 대보름 아닌가요? 네. 정월 대보름 날 보람을 줄 생각은 있으세요? 있어요? 보람 판매장보다 초콜릿 매장에 더욱 붐비는 인파가 곧 우리의 전통 명절이 묵적 서양 풍습에 위협받는 현실을 나타내고 있어 기성세대에게 씁쓸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우리 똑똑하고 건강한 청소년들, 내년에는 이런 정신없는 법석 떨지 않으리라 기대를 하면서 이처럼 국적 불명 정체 불명의 대의가 인터넷에서 확인된 것만 무려 1년에 70여 날이 아, 내일이 화이트 데이라고 합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날이라고 해서 블랙데이는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에 연인과 선물을 주고받지 못한 젊은이들이 자장면을 먹으면서 마음을 달래는 날입니다. 외래의 문화는 아니잖아요. 저희끼리 뭐 정착식은. 안개데이. 와인데이는요, 연인들하고 와인을 같이 먹는 날이고요. 옐로우데이는요, 솔로들이요. 내 카레랑요, 노란색 입어야지요. 절규한다 뭐 그런 장난쳐 계속 쳐요. 밴드웨건 효과, 즉 전시 효과라 그러는데요. 이런 걸 안 하면 나는 이제 시대에 뒤떨어졌다.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심리를 자극하는 하루 정도의 뭐 활력소를 줄 수 있다면은 어느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챙겨 좀 싸가지고 가잖아요. 얼마나 예뻐요. 세시풍속이라고 하는 것이 그 현실적 적합성을 좀 상실해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 사회 성원들의 욕구에 맞는 어떤 새로운 명절들 일종의 그런 것들을 요구하게 되고. 젓가락 날 아시죠 오늘? 젓가락 날입니다 오늘. 젓가락. 한 대학 교수도 두뇌 개발에 도움이 되는 젓가락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초콜릿을 주고받기보다는 사랑하는 마음을 양초나 엽서에 담아 주고받다는. 초콜릿 대신에 젓가락을 안. 자